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로 맨 내 것만 올려. 왜 이렇게 다른 분 것도 올리는지 몰라도 맨 내 것만 올라와. 아니, 클릭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아 어저께 방송하고 내 의견을 얘기했더니 전 목사님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삐져가지고 문자가 왔어. 새벽에 새벽에 끝나고 보니까 아니 하지 마 개소리. 어, 하지 말라는 말도 있네. 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나봐.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나는 무조건 얘기하면 들을 테니까 한 때나 얘기해라.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렸으니까 안 할게요. 아니 내가 이번에 해주고 어때? 뭐냐면은 아니 됐어. 아니 됐어. 내가 해줘. 이거는 뭐냐면은 아니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저기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가 지금 누구예요? 김기현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안산에 있는 김학중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비례대표 한 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자 이게 뭐냐, 정당은 혼자만 남겨놓고 빨가 벗기겠다는 거야. 국민의힘 정당이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간 것이 누구냐, 장경동 목사님을 뺏어가려고. 누구를 보냈다는 말은 안 하겠어. 내가 그거는 말은 안 하는데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보고 어? 그래서 어제 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삐졌다고. 내용은 그거야. 아니 근데 꼭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네, 그러면 막 나옵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 몇 개 해볼게요. 우리 교회 옆에 뭔 땅이 하나 있는데 교차로에 계속 그걸 팔으려고 계속 내놓는 거예요. 누가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걸 사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가 교육관이라도 조그만하게 지면 좀 교회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사라 그랬더니 다 반겨는 거예요. 묻다고 그걸 사냐고. 잔소리 말고 사. 교육관이라도 하면 좋잖아. 그 기관 하나라도 빠져나가면은 그걸 샀어요. 그걸 이제 샀는데 얼마 있다가 막 어떤 분이 막 해발 목사님 그것 좀 팔아달라고 막 우리 팔으려고 산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 팔아달라고 막 하도 사정을 넣길래 아 그거 우리 교육관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직계 사정을 하니까 그냥 팔으라 그냥 도로 팔았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1년 고생한 게 그게 해결이 다 돼버리더라고. 그게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하죠.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주는 감동대로. 그러니까 저한테 뭔 얘기하려면은 좀 내 수준을 지나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잔소리 말고 여기 나오란 말이오. 내가 오늘 한 시간 이상 통화한 것 같아 전 목사님하고. 그 와중에 벌금 1,000원짜리 세 개 나한테 걸려가지고 또 내가 벌금 3,000원 받아냈어요 오늘 또.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또 말씀 속에 대화 속에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하고 전 목사님하고 다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항상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전 목사님은 항상 믿음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현재를 얘기하고 전 목사님은 바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 바라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니까 뻥이야. 기간을 하자면 뻥이요. 뻥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뭘 봤냐면 야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나라 경제도 우리가 다 세울 수 있겠다. 야, 아 그걸 내가 봤어요. 나라 경제 다 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이나 필요한 분들은요 빨리 탑승하세요. 탑승하세요.
예, 그러면 굉장히, 근데 저는 뭐 경제자가 아니고, 저는 복음자니까, 이제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광화문이 대한민족 민족 복음화 이룬다. 할렐루야! 근데, 전주에, 아주 어마무지한 분이에요, 그분이. 정당 후원 아주 1등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취임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니까, 언뜻 내 눈에 봐도 현역 의원만도 한 20여 명이 오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자리가 막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었어요. 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다른 게 뭐냐? 저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가우다시가 서고 서있으면 쪽팔리면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고 크리스찬은 저 뒤에 이렇게 초라하게 서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상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요. 뭔 말인지 알죠? 자자자자 뒤집어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야 돼?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 돼?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그런데 누가 씻겨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제가 서 있었더니 그 어른이 저를 보더니 불편하잖아. 제가 서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의자 갖다 드리라고, 의자 갖다 드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앉는다고. 나는 안 앉는다. 저분들 앉게 해라. 그리고 그냥 계속 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사를 쭉 하는데 10분도 넘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는 거기 가는 줄을 몰랐으니까 축사 순서가 내겐 없어. 몰랐으니까 그분이 내가 올 줄은. 그런데 축사 오다가 내게 왔어.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사야. 한번 들어봐봐. 축사를 하니까 여기서 꺼내가지고 읽는데 이분들이 뭘 모르냐면 그걸 읽을 때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지루한 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 어법이나 어투가 다 비슷하단 말이오. 이게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뻔한 얘기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좋은 선례를 온 축사 거기서는 못했어요. 안 시켜서. 어떻게 축사가 왔는지 내가 그걸 얘기해드릴게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둑을 아시는 분 계세요? 바둑은 세 가지 수가 있습니다. 제일 형편없는 수를 떡수라 그러고, 아주 좋은 수를 묘수라 그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묘수의 주인공이요, 공자님도 묘수의 주인공이요, 소크라테스도 묘수의 주인공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신의 한 수입니다. 예수님만 신의 한 수라는 결정적 증거는 부활입니다. 묘수로는 부활 못합니다. 신의 한 수여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역대 회장님들 묘수로 잘 이끌어왔지만 비로소 회장님은 신의 한 수로 맡은 일 잘해서 이 나라 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연선물 어때요? 그렇게 똑똑하게 연설을 할 사람 있으면 나 봐. 짧지만 한 방 확 내겨줬잖아. 할렐루야. 묘수 가지고 신의 한 수한테 대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디 떡수 가지고. 크리스찬은 속담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 뗀 굴뚝에. 여러분 불 안 뗐는데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지.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속담을 깨는데 요셉이 언제 불 뗐어? 요셉은 불 안 뗐어. 그런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야. 그걸 조작이라고 그래. 나도 불 안 떼서. 그럼
불안했는데 연기가 다 조작이야 조작. 요셉은 꼼짝 못하고 벗은 옷이 있으니까 변명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감옥을 가요. 맞지. 길게 보세요. 감옥 집어는 그 여자분이라고 해야 돼. 그 여편네라고 해야 돼. 그년이라고 해야 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잘 됐을까? 억울하지만 요셉은 총리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다 없다. 다니엘이 뭔 먼지를 냈어요? 아무 먼지 없어요. 그런데 조작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됐고 다니엘이 집어든 사람들 잘 됐을까요? 똑같은 사자인데 다니엘이 들어올 때는 사자 입이여 주둥이여 하나님이 입을 닫아놓더니 그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주둥이가 열려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은 안 믿었어도 부활한 예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돈 받아 쳐 드시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됐을까? 다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지만 신기한 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패턴은 비슷하게 돌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해당이 되면 넘어갔다고 넘어간 거 아니고 안 들켰다고 안 들킨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돈 몇 푼에 당신의 영혼 양심 걸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그러냐? 거짓말로 세우는 나라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몇 푼 받아먹고 방송을 조작하는 방송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돈 몇 푼 받아먹고 국회의사당에서 떠드는 그 소리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더 훨씬 노골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아꼈다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속담을 깨부시고 사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건 세상 얘기요. 왜? 백로가 까마귀한테 물들으니까. 세상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물들어.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 말은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요. 들어가라. 왜? 들어가서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감사합니다.